Greek reading 50-3. Julie feeds the animals. Feed는 먹이를 주다라는 뜻이거든. Julie가 누구한테 먹이를 줬대? 동물들한테. 동물들한테 먹이를 줬는데, 여기 보니까 사자도 있고, 염소도 있고, 그리고 또 공작새도 있거든. 코끼리도 있고. 각각 먹이, 다른 먹이를 주고 있지. 도시락은 lunchbox. 먹이를 주다. feed. 그리고 공작새는 peacock라고 하고, 그 다음 또 단어 볼게. 염소는 goat, 한입 깨물다, bite. 그리고 이런 표지판은 우리 sign이라고 하지? 그러면 읽어볼게. Julie가 도시락통을, lunchbox를 어디에 가져갔냐면, 동물원에 가져갔어. Julie takes her lunchbox to the zoo. 줄리가 feed 먹이를 주네. 누구한테 줬냐면 코끼리한테. 뭘 줬어? carrot. 읽어볼게. Julie feeds a carrot to the elephant. 그리고 걔가 carrot을 chew 했대. chew 무슨 뜻일까? 여기 있는 chew라는 단어는 씹다. 그래서 걔 누구야? carrot을 먹었네. 누구였지? elephant가 chew 당근을 씹었대. It chews the carrot. 그 다음 줄리는 이번에는 누구한테? 두 번째 동물은 누구야? 피칵. 피칵은 공작새. 피칵은 뭘 좋아할까? 이거 좋아하나 봐. 브레드. 피칵한테 브레드를 줬어요. 먹이를 주다. feed. 지. Julie feeds bread to the peacock. 걔가 피칵이 브레드를 먹었대. It eats the bread. 이번에는 누구? 염소, goat. goat한테 corn, 옥수수를 줬네. 읽어볼게. Julie feeds corn to the goat. 한입 깨물어 먹는 거 뭐라고 하냐면 bite라고 하거든. 그래서 goat가 이렇게 한입 깨물어서 먹었대. It bites the corn. 그 다음 줄리는 누구한테? 라이언한테 뭘 줬을까? 라이언은 뭘 좋아하지? 햄을 줬나 봐, 햄. Julie feeds ham to the lion. 그래서 걔가 맛을 봤어. 맛을 보다가 taste. It tastes the ham. 걔가 누구야? 이지 누구야? lion. 라이언을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냥 이지라고 한 거지? 우리 동물은 이지라고 다시 말할 때 이지라고 하거든? 사람은 남자는 he, 여자는 she 이렇게 얘기하잖아. 동물은 이시라고 한대. Julie sees a big sign. big sign을 보았네. sign이 뭘까? 어디 있을까? 여기 있는 표지판이 있는데 표지판에 보니까 feed 하라고 써 있어. 아니면 feed 하지 말라고 써 있어. feed 하지 말라고 써 있지? Do not feed. Do not feed the animals. 동물들을 feed 하지 마세요라고 써 있네. Julie sees a big sign. It says, "Do not feed the animals." 애니멀들을 동물들의 먹이를 주지 마세요라고 써 있어서 헉 하고 깜짝 놀랐대. Gulp. 허걱. 우리말로는 헉 이런 거거든. Julie's face.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 얼굴은 face지. 얼굴이 turns. 바뀌었대. 변했대. 어떻게 변했냐면 turns red. 빨갛게 변했대. 어디 볼까? 이렇게 빨갛게 변했네? 그치? Julie's face turns red.